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 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늘은 또 바이오노트 형님들이 활동을 잘 안 했습니다. 또 유바이오로직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또 공식 텔레그램 채널 다들 아실 겁니다. 저희가 또 이제 급락장이다 보니까 이럴 때 또 체험을 진행을 할 건데요. 채널 들어와 계셔야 또 공지 나올 때 또 신청이 가능하니까 텔레그램 채널 꼭 들어오셔가지고 내용도 받아보시고. 또 체험 진행이 되면은 신청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유바이오로직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완전 개떡락장이었죠? 개떡락장이었는데 유바이오로직스가 -4.8% 선방했다 사실. 코스닥 지수 -3.73 시장에서 4.8이면요. 이거는 잘 선방을 했다라고 보셔도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텍 상장사 브랜드 평판에서 ABL바이오랑 유바이오로직스가 좀 좋은 점수를 얻었나 봅니다. 1등이 ABL바이오. ABL바이오는 굉장히 성실한 기업이다. 제가 어느 영상에서 말씀드린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JP모건 헬스케어에 매년 참여하면서 가시적인 좀 성과를 내는 그런 기업이고요. 2등에 또 유바이오로직스가 있고 또 기술 수출의 대가 또 알테오젠 이렇게 또 자리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브랜드 평판이 좋다고 해가지고 뭐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일단 그래도 굉장히 좀 정상적으로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국내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 라고 정도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K백신 개발 빨간불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고 IND 승인이 좀 늦어지고 있고 가장 크리티컬한 이유죠. 대조 백신이 좀 부족하다. 유바이오로직스도 사실 임상 3상에 가장 중요했던 게 대조 백신이었는데 그걸 좀 못 구하다 보니까 해외로 좀 눈을 많이 돌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그치만 4,000명으로 해외에서 했을 때 뭐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놓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mRNA 백신보다 안정성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회사가 있다라는 걸 충분히 알릴 수 있지 않을까 까지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 그럼 단순히 코로나 백신을 만들고 안 만들고가 그 기업의 명운을 또 이렇게 갈린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또 잔인하죠. 우리나라 백신 연구가 30년도 되지 않았다. 국내 기술로 백신 주권 확보가 시급하다. 왜냐하면 작년부터 우리가 굉장히 많이 썼던 단어죠. 백신 주권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해줘야 되고 기승전 정부 탓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대조 백신도 제대로 도와주지도 않고 사실 물론 그거는 뭐 그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그 외에 백신 회사들이 대조 백신으로는 우리가 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 해서 안 되는 겁니다만 어쨌든 이제 백신 개발 예산만 미국은 20조래요 우리나라의 76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뭐 GDP 비교했을 때 76배면 적정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앞선 국가고 따라가는 입장에서는 더 많은 지원도 필요하고 더 많은 파이팅도 불어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좀 우리나라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술력을 놓고 봤을 때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굉장히 좀 성과를 내는 기업들이 많죠. 유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뭐 백신 플랫폼이라든지 뭐 그런 것이 부각받을 수 있는 시대가 분명히 올 것이다. 저는 올해 지금 당장 1월은 굉장히 좀 바이오텍 쪽이 좋지 않죠. 뭐 바이오도 그렇고 증시도 그렇고 합니다만 올해는 좀 바이오텍 임상하고 파이프라인 좀 튼튼하게 갖고 있는 기업들이 좀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또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지금이야 뭐 긴 어두운 터널이긴 합니다만 뭐 괜찮지 않을까요? 저는 뭐 바이오 유바이오로직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그리고 특히나 뭐 바이오 기업들이 뭔가 실적을 따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반도체라든지 뭐 OLED 뭐 이쪽은 당연히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바이오 기업에서 실적 따지는 것만큼 멍청한 행동이 없죠. 그러니까 바이오는 향후에 이 진출되어 있는 시장에서 얼마나 그 파이를 차지할 수 있고 그리고 파이프라인 진행되고 있는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서 얼마나 경쟁력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향후에 이 기업을 평가받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유바이오로직스는 충분히 돈도 벌 수 있고 충분히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고 특히나 나아가서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 모두 경쟁력 있는 회사들이 진짜 많기 때문에 좋은 종목들 잘 주워 담기에는 아주 좋은 시기인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이오에 투자하는 게 물론 지금 당장의 어떤 결과물보다는 나중에
이게 이렇게 되면 대박이 나겠다라는 접근으로 바이오 기업을 택하신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 종목이 그 기업이 실제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둘씩 결과물을 내놓는다면 그거는 오롯이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뭔가 먹구름 껴있는 것 같을 때 너무 슬퍼하지 말자. 먹구름 뒤에는 또 태양이 있기 때문에 그 태양을 보면서 파이팅 해야 되는 시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노트가 오늘 힘을 못 냈어요. 바이오노트 어제 좀 무리를 했죠. 근데 또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원래 한 15만 주씩 좀 사던 친구가 어제 30만 주 샀으면은 이틀에 걸쳐서 그냥 잘 샀다 이렇게 보면은 또 이게 또 좀 적당히 또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공매도는 있었습니다만 오늘 시장에 공매도가 있든 없든 어차피 빠진 시장이었기 때문에 크게 연연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또 공식 텔레그램 채널 들어오시는 방법은 홈페이지에서 허붕재 픽 실시간 정보를 받고 싶다면 누르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저는 오늘 세 종목 정도 수익 청산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지금 당장 수익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향후에 어차피 증시는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때 나는 시장에서 소외받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 들어오셔가지고 좋은 내용도 꼭 받아보시고요. 저희 또 체험 진행할 때는 텔레그램 안에서만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 신청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 텔레그램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